향설의 서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향설의 서재는 현재 저희 병원의 임상시험센터 센터장을 맡고 계시는 소화기내과의 이태훈 교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화면에 띄워주신 것처럼 Sorry Works라는 제목의 책을 소개해 주시는 그러한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이태훈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이 책이 이제 소리웍스라는 책이 이제 발간된 게 2009년도고 제가 이제 책을 처음 읽어본 게한 10년 조금 안된것 같은데요. 뭐 그렇게 하고서 이번에 다시 한번 더 읽어보고서 이제 내용을 좀 소개 좀 해드릴까 합니다. 이게 뭐 저희가 강의할 때 몇십 번 논문을 읽어보고 모아서 보통 강의를 하는데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책에 대한 그냥 겉핥기 정도밖에 안될것 같긴 하지만 이런 책이 있고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 정도에서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조금 더 이제 대화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이 책은 다 여러 가지 아홉 장으로 보시는 순서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책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떠한 내용을 말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정리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읽어보신 교수님들은 아시겠지만 그게 양이 많은 분량은 아니고 저희가 좀 병원에서 생활하면서도 많이 접하는 내용들이다 보니까 정말 쉽게 이해는 가시려고 생각됩니다. 더그 웨치식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소리웍스 연합이라는 것을 이끌고 있고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이제 전파하고 하면서 이제 이런 책까지 이제 나오게 됐는데 뭐 시작은 뭐 이분이 이제 책을 쓴 사람이 자기 이제 형이죠. 형이 이제 의료사고로 해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되면서 그렇게 하고 이제 보상을 받게 되는 그런 과정, 그런 보상을 받게 되면서 나중에 뭐 금전적인 보상을 받았지만 결국은 그런 과정에서 느낀 여러 가지 뭐 좌절감, 뭐 실망감 이런 것들 병원과 싸우면서 생긴 여러 가지 느낀점을 통해서 결국에는 어떤 것들이 이런 의료사고에서 이런 소송을 줄이고 뭐할수 있는지 서로서로 윈윈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생각에서 시작이 됐고 의사나 환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었고요. 의료사고 우리나라 뭐 정확한 건수는 없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보통 한 10년 전 자료에서 여기서 보면은 한뭐 9만이면 거의 10만 명 가까운 인원이 의료사고로 이제 사망한다고 하고 우리나라 뭐 인구 대비를 볼때한만명 정도라고 하는데 한뭐 10년 전 얘기니까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이런 사고에서 사망하는 숫자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하는 숫자랑 좀 비슷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과 많은 돈이 투자하는 데 비해서 실제적으로 이런 의료사고나 이런 데에서 관심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비용을 투자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보면은 그닥 활발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뭐 아시는 것처럼 워낙 이런 소송이 이제 발달된다라고 그냥 병원에서 돈을 1달러 쓸때한 절반 이상이 되면 이와 관련된 이제 소송 컨설팅 비용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랑은 현실이 좀 다르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점점 이런 소송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이런 걸 붙여보면 점점 여기에 비싼 형태로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의료사고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보면 의사나 병원 입장을 이제 환자가 봤을 때는 항상 우리가 뭐 정확한 시술을 하고 노력을 했다 하더라도 항상 실수를 감추고 발뺌하고 거짓말하는 파렴치한 사람들이 비춰주기 마련이고 뭐 의사 입장이나 병원 입장에서는 보상금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아가지고 받기 위해서 파렴치한 사람들 뭐 서로 보는 시간이 결국은 파렴치한 사람들과 똑같이 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은 서로 간에 이제 신뢰가 없고 이런 신뢰가 없으니 결국은 소송으로 이어진다 이런 것이고. 뭐, 단 예로 보면, 뭐, 의사가 내 전화를 응답해 주지 않고, 간호사는 나와 눈도 마주치지 않아요. 저희 병원 엘리베이터에 붙어 있는 이제 문구랑 비슷한데, 서로 간에 이런 대화도 없고, 결국은 이제 의료사고가 생기면서 여러 가지 이런 태도들도 문제가 되고요. 결국 여기서 발생하는 분노가 결국은 변호사를 찾게 하고, 소송으로 이어진다. 이제 이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런 환자의 분노를 병원이든 의사든 이런 환자의 분들을 줄일 수가 있다면 결국 이런 소송도 줄어들 것이고 이에 대한 막대한 비용들도 많이 줄이고 의사 환자 관계도 서로 더 개선되고 서로 간에 이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제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환자 입장에서 보면 탐욕적인 사람들도 많이 있고 하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은 환자를 잘 낫게 치유하기 위해서 좋게 해주는 걸 원하고 있고 환자들도 이러한 목적을 갖고 찾아오기 때문에 서로 이제 계속 뭐 부인하고 방어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기보다는 어떤 그 적절한 위기관리 방식을 도입을 해서 이런 사람들 적으로 돌리지 않고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이런 소송을 줄일 수 있게 하는 게 서로 간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장에서는 이제 미안합니다라는 말의 의미를 좀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뭐 미안합니다, 뭐 유감을 표현합니다 이런 말을 이제 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요 입장에서는 쏠이라는 것은 이제 공감, 이제 위로, 이제 이런 표현이라고 하고요. 이에 반해 어폴로지, 뭐 사과는 이에 대해서 책임감을 표명하는 이제 그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안하다라고 하는 거하고 사과합니다라는 표현은 이제 다른 의미죠. 방의의 표현이 미안합니다라는 사과라는 표현은 거기에 대해서 나의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는 다른 책임감을 덧붙이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환자나 가족들한테 미안합니다라고 말할 때는 아, 이건 나의 잘못이다, 병원의 잘못이다라고 인정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인지하는 맥락에서 미안하다라고 이제 말을 하라고 하는 것이고, 미안하다는 거는 이제 공감의 뜻이지, 이게 무슨 우리 내가 잘못했다, 환자에게 미애를 가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사과는 이런, 잘못된 것에 대한 책임의 인정과 실수의 인정이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접근은 어쨌든 이런 과외 책임에 대한 문제를 줄여주고, 환자와 의사의 마음을 좀더 편안하게 서로 만들어줄 수 있는 환자의사의 유대관계를 강화시켜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무료 과화가 발생해서 이제 책임 소재가 분명히 이제 의사든 병원이든 측에 이런 소재가 결정이 된다면 이런 단순히 이제 공감의 표현뿐만 아니라 책임을 이제 표하는 사과가 필수적이다. 그런 것이고 합병증이 발생했을 때 공감의 표현은 필요하다. 하지만 이때는 사과가 필요가 없다. 즉, 처음에 우리가 뭐 예를 외과적인 수술을 하든 저희는 내시경을 하니까 내시경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합병증들이 생기게 됩니다. 합병증보다 조금 더 광의의 의미로 표현하면 여드롤스 이벤트라고 얘기를 하죠.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 합병증을 포함해서요. 이럴 때 이런 게 생겼다고 해서 이거는 뭐 나의 책임이다, 잘못이다를 사과할 필요는 없지만 유감을 표명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쏘리 억스라는 것의 작동 원리는 결국은 어쨌든 처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분노를 유발하는 여러 요인들, 이거는 의사가 처음에 이제 환자와의 대화의 부족, 단절에서 오는 것도 있겠고, 의사뿐만 아니라 저희 병원에 전공의견도 있고, 간호사나 여러 가지 의료 서비스 지원인 것 같은 다양한 요인이 생기게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소송의 가장 큰 원인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걸 완화시켜주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이러한, 진실 말하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소송의 직접적인 원인을 줄여주고, 함으로써 이제 환자 의사 병원에 이득이 되게 하자라는 것이 그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책임 문제를 다룰 때는 드러난 문제, 뭐 문제가 생겼으면 거기에 대한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결국은 뭐 학습 교육의 효과죠. 그 다음에 이를 예방하는 데 이제 염두를 해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에서는 여러 가지 뭐 트라이 활동들을 많이 하시는데 결국 이런 것들도 결국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사고나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니까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진실 말하기 프로그램의 기반에서는 뭐 사건 관리 과정이라 그러는데 이제 올바른 사건 관리 지침과 프로그램은 이런 사과와 진실 말하기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하고 올바른 사건 관리 프로그램은 하나의 과정인가 나쁜 결과 발생 시 원만한 의사소통과 기록 그리고 환자에 대한 정보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건 관리 지침을 먼저 도입하라 얘기하는데, 뭐, 이 사건 관리 지침은 대부분 뭐 병원마다 프로세스가 다양하기 때문에 딱 어떻게 하라고 정해진 건 아니지만, 처음에 이런 의료 사고든 뭐,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행 프로세스를 어떻게 하는지, 대응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관리 지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지켜지면 결국은 이런 사고들도 예방을 할수 있고, 우리가 내원하는 환자의 만족도나 안전 제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 위험 발생 자체를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이제 늘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 시장하는 거에 다섯 개 단계로 이렇게 나눠서 실행을 하라고 하는데, 뭐 가장 첫 단계는 이제 의사 결정권자의 이의를 수용. 결국은 병원에서는 뭐 병원장, 우리 같은 경우는 이사장이나 뭐 이런 병원장 이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제 가장 위에 이제 결정권자들이 이제 받아들인 것부터 이제 시작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위원회, 뭐 법률 자문, 변호인단, 보험회사들이 분발로 된 이런 이해권자의 수용이 먼저 필요하고, 그럼 거기에 따른 이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조직원들에게 모두 공유하고, 그리고 이러한 팀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이런 진실 마련 팀, 의사를 포함해서 뭐 위기관리 담당자, 뭐 병원으로 보자면 저희 뭐 원무팀에서 뭐 많이 담당할 것 같은데, 뭐 이런 담당자, 그리고 뭐 수간호사, 원무, 뭐 법률 자문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도 팀을 만들고, 이제 트레이닝을 하고,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는 과정, 또 다섯 가지 단계로 이렇게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과하는 방법은 아까 이제 앞에 두 번째로 이제 sorry, 미안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사과하는 방법, 대화의 이제 기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건이 발생했을 때 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어드버스 이벤트가 생겼을 때 당연히 도의적인 입장에서 사과 미안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거는 뭐 내가 잘못을 했다, 병원이 잘못을 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유감을 표하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런 단계에서는 사과의 단계에서는 네 가지 단계 아래 네 가지를 포함하라고 했는데, 위로와 안타까움의 표현, 뭐 도의적인 표현이죠. 그리고 과실이 있는 경우는 거기에 대한 과실에 대한 시인, 그리고 어떠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고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한 방지를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이런 것에 대한 설명과,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대상, 해결 방안에 대한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야겠죠. 이 네 단계를 포함하라고 되어 있고요. 뭐 하지만 조사 결과에서 뭐 과실이 없고 없다고 알려지면 이런 뭐 사과 등 아주 위로는 할 수 있지만 미안하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잘못을 시인해서는 안 된다. 이건 법적인 책임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이런 거는 한 번에 또 되는 건 아니고 계속 연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있는데 보시면은 우리가 좀 염두에 둘 것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결국은 환자와 가족과 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시간의 제한을 두지 말고 중립적인 모임을 갖고 이제 충분히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환자와 환자분들한테 안락한 장소를 제공하고 뭐 여러 가지 뭐 핸드폰을 꺼두어라 이런 얘기도 있고, 가능하면 만 얘기 들어주라, 많이 들어주고 유감을 표하고 하면서 환자분의 얘기를 많이 들어주고, 그 다음에 분노가 가라앉고 안정되면 그 다음 마지막에는 거기에 대한 이제 대상을 대상에 관한 토론도 시작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 유대관계를 잘 유지해라, 그리고 항상 이건 기록하고 요약하라,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과하는 데서 이제 법이 필요한가, 이런 법 제정관에 법 제정 관련된 문제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10년 전에 할 때만 해도 이런 미국에서는 34개 주에서 관련된 법을 제정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뭐 선한 사마리아법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비슷한 맥락에서 보면 1986년에 처음 이제 이런 법률이 있었다고 제정이 됐다고 하는데, 보시면 사고와 관련된 사람이 환자나 가족에게 대해서 행한 사망이나 고통 혹은 괴로움과 관련된 일반적인 공감, 선의의 위로를 표시하는 말, 서면, 몸짓은 민사소송에서 법적 책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하고 당연하고 이제 간단한 말인데, 이런 걸 가지고도 이제 관련법을 제정을 해서 이런 하는 것들 자체가 하는 거를 이제 쉽게 뭐 말하지 못하게 원천적으로 막는, 아까도는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게 법적인 내가 이제 환자한테 이제 위로를 구하고 공감을 표시하는 게 오히려 잘못됐다는 것으로 잘못 쓰여질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사전에 차단하는 이제 그런 것이 되겠죠. 또 이런 법률적인 것까지 제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이런 것까지 제정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것은 의사들, 우리 병원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환자에게도 결국은 좋은 일이다. 불필요한 소문을 줄이고 모든 게 이제 소송과 논쟁으로 갈 수는 없고, 결국은 환자들도 이제 본인을 맡았다는 의사에게 돌아가야 된다. 그래야
서로 간에 민원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됐고요. 결국은 이런 뭐 프로그램이 병원에 정착되고 환자 의사뿐만 아니라 대중적인 캠페인을 통해서 알려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점은 뭐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병원과 보험회사가 수행한 이런 프로그램에서도 많은 성공을 보여준 예가 실제적으로 있고요. 여기서 뭐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많은 이제 주요 병원들에서 이제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소송 건수도 많이 줄어들었고 이에 따른 소송 비용도 실질적으로 많이 줄였다라고 사례들을 많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 재정적인 면에서 병원뿐만 아니라 환자 면에서도 여러 가지 법률적인 소송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줄이면서 서로 간에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이게 모든 게 다 좋을 수만은 없죠. 이제 가장 여러 가지 비판들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두 가지를 보면은 심리적으로 마음적으로는 당연히 위로와 뭐 공감을 하고 이런 말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 그렇지만 이게 공정한 보상을 누가 어떻게 결정하냐는 문제죠.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밑에 것처럼 원치 않게 우리가 뭐 최선의 노력을 했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사망 사고도 생기고 문제들이 생기죠.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그럼 어느 선에서 얼마만큼 보상하는 게 적절한가? 아직 기준이 없죠. 그리고 이런 불가항력적인 거에 대해서도 물론 나라에서 뭐 배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개인이나 병원에서 이 나라 같은 경우는 배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정립이 대부분 아직 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 보험회사를 통해서 법률적인 판결에 의해서 그때그때 바뀌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과연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다 커버를 할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들이 남아있게 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과 그리고 소리라는 이런 말들을 이용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결국은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소송의 시작은 대부분 이제 커뮤니케이션 부족에서 생기고 하는 이제 분노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부터 먼저 발생이 되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을 감정적인 것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언어가 위로와 공감, 여기를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미안합니다. 유감을 표현한다는 이제 이런 말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말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런 그 불필요한 소모를 그래도 많이 줄이고 서로 간에 그 일례의 실습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국에서는 나름대로 이런 운동을 통해서 많은 성과를 좀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역자 중에 한 분이 이제 되게 처음 이제 2009년에 발간되고 나서 이제 여기도 공동 번역됐던 한 분이 이제 이런 기사 논고를 쓴게 있는데 많은 분들 통해서 여러 병을 통해서 이제 이런 도입도 건의하고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그때가 당시에는 한국에서도 수용한 데는 없었다. 뭐 이제 국내에서도 이런 모델이 정착이 가능할까라고 이렇게 의문의 여지를 남기면서 이걸 마쳤었는데 지금 뭐 국내에서도 보면은 아직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문화는 이전과 바뀌면서 지금 많이 조금 이제 변화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10년 전에 가까이 이제 책을 처음 읽을 때나 이제 지금 다시 또 이런 기회가 돼서 책을 다시 또 읽어보면서 그냥 저희 병원 현실만 갖고 비추어서 제가 봤을 때 보면은 변한 게 10년 전과 지금과 변한 게 뭐가 있을까? 저도 먼저 의료 소송을 겪어보고 여러 가지 상태를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도 겪어보고 하면서 느낀 점은 별로 바뀐 건 없다. 예전에도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의사들이 환자분하고 보호자하고 맞대응하면서 대부분 뭐 좁게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안 되면 업무과에 부탁을 하고 업무과에서 해서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저희 뭐 법률 자문하고 있는 이제 회사가 있죠. 그럼 소송으로 가면 그걸로 가서 이제 소송 대리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아직도 우리 병원에 보면 이런 뭐 시스템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체계상으로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아직은 이런 시스템도 없고 이런 기본적인 이런 프로그램은 정착하기에 앞서 기본적인 그런 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과연 이런 것들이 정착이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뭐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도 결국은 우리 병원에 이제는 시니어 교수님이시고 또 보직 교수님이시고 책임 있는 그런 교수님들이시기 때문에 같이 노력을 해서 그런 제도가 우리 병원에 없고 하면 이제 앞으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그런 병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이태원 교수님 수고 많으셨고 다음 달은 지금 정신과 이화영 교수님께서 이제 해주시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달 향설의 서재는 그런 식으로 준비하도록 하고 제가 다시 나중에 안내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태원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